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하여 풍치수려한 여기 대성산 기슭에 건설된 평양민속공원은 역사종합교양구, 역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민속촌구, 민속놀이구, 백두산 및 금강산 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 대상이 이처럼 방대하지만 우리 군인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결사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 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공사 조직과 주의를 짜고들고 군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방대한 건설을 완공하고 이와 같이 대로천 역사 박물관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 전투 명령을 받들고 평양 민속원 건설장에 달려나 보니 공사 과제는 방대하고 더구나 우리 부대는 건설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건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더구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조건에서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니 애로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금강사탑 건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고구려 시기에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건설한 기둥 보식 건축물로서 건설하기가 까다로운 이러한 건설 과제였습니다. 더구나 겨울철 조건에서 우리가 공사 과제를 수행하자고 하니 애로한 안간은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도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민군대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도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어찌 최고사령관도지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